뒤에 넣은 그 후연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안 되고기도 하고 오디션에 통편집 된 애들 엄청 웃겨요 애들이 웃다가 쓰러졌었거든요? 걔네 잘 모르시죠? 저는 혜수 지은이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윤정 씨가 두 분을 추천하셨어요. 어 정말요?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아 저희를? 네네. 저희가 같이 함께 하실지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스피커를 챙겨와가지고 다음 네 혜수님 제가 2주 전쯤에 신곡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언제쯤 공개되는지 꽃무늬라는 곡인데요. 아 이게 아니고요. 아 예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에이아이밖에 없는데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곡을 해도 될까요? 윤정 씨랑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? 친구를 통해서 술자리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. 거기 처음 뵀는데 저는 그 언니가 저를 전화로 불러주셨어요. 제가 술자리 하는데 한번 와볼래? 근데 왜 다 술자리에서만 계세요? 사적으로 뵐 수밖에 없는 게 선배님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제가 일이 없어요. 그냥 사적으로 뵐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윤정 씨가 두 분을 왜 추천을 했는지를 좀... 아직 모르시겠어요. 네, 아직 잘 모르겠어요. 개인기를 준비를 해왔는데 음성 변조 개인기거든요. 그냥 저는 가고 싶습니다. 너무나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이 있고요. 힘도 세고요. 저희는 지금까지 약간 이제 이렇게 시동을 부릉부릉 했다면 선배님이 저희한테 한번 모터 달아줄 테니까 한번 나가봐라 저희에게 기회를 한번 주신 게 아닌가 이제 한번 모터 가봐야겠다. 윤정 씨가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해요? 또라이 도 선배님께서도 딸들이 많아진다 하시면서 저희 이름을 또 붙여주셨어요. 제가 도라희였던가요? 전 도라스. 네.